저도 막 침이 고이네요, 입에. 맛있는 요리를 먹었으니 이제 저도 보답을 해야겠죠? 제 첫 수는 바로 떠먹는 간재미 초밥입니다. 밥 위에 채썬 양파와 김가루, 간재미 회를 듬뿍 올려주는데요. 생으로 먹을 때가 식감도 좋고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아니, 역시 일본에서 요리를 배우셔가지고. 회까지 올린 밥 위에는 일본식 간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장을 만들어 적당히 부어주시고요. 오, 맛있겠다. 날치알과 쪽파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떠먹는 간재미 초밥 완성! 뭔지 진짜 예뻐. 딸 있으면 사회사범 쓰면 좋겠어. 진짜. 두 번째 메뉴는 간재미 강정입니다. 고추장, 케찹, 간장, 물엿, 맛술을 넣어 양념부터 만들어주는데요. 간재미는 이제 다른 생선에 비해 육질이 좀 단단한 편이라 익혔을 때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튀겨서 강정이나 이런 탕수로 만들면 더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남자예요. 섞은 양념은 약한 불에 끓여서 조금 졸여주시면 되시고요. 손질대 간재미는 전분가루에 묻혀줍니다. 그 이유는 바로 튀겼을 때 좀 더 바삭바삭한 식감이라 그리고 이제 튀김옷을 잘 붙게 할 수 있어서 전분가루에 한번 묻혀주는 게 좋습니다. 전분가루를 한번 묻혀준 간재미는 튀김가루와 물에 섞어 만든 반죽으로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면 됩니다. 유독 강정을 만들 때 어머님들이 많이 신기해하시더라고요. 자, 이제 튀김이 완성됐다면 아까 졸여두었던 양념에 넣고 잘 버무려주신 뒤 그 위에 견과류를 뿌려주면 간재미 간정도 완성! 어머니들이 처음 본 요리였을 것 같아요. 제가 만든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. 과연 어머님들 입맛에 맞으실까요? 궁금하시죠? 방금 튀긴 거 얼마나 맛있어? 맛있어. 왜 어떻게 만든 거?